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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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군이 물러가라. 오늘도 대사관 앞에 젊은 청년들이 탄핵에 미군 물러가라고 사드 반대, 이 주사파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전통적 애국 세력이 있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묵상기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별기도, 여러가지 기도가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 성령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애국운동도, 이 광화문 이승만 광장운동도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신학을 따지는, 이념을 따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세력, 전광훈 목사님과 애국 세력과 한국교회가 우리 조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애국운동도 성령으로 애국운동하고, 교회운동도 성령으로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성조기와 태극기 들고 이승만 광장에 쏟아져 놓은 애국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넘쳐나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애국운동한다는 것이 결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바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에 우리 모두가 헌신해서 성령이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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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손 높이 들고.